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룹이 언어지능연구그룹이고요. 바로 옆에 또 음성지능연구그룹이 있습니다. 사실은 애트리에서 음성언어를 뭐 따로 하기도 하고, 최근까지는 또 음성언어연구 또 센터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있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하고 음성은 거의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융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췌를 한 주제는 AI 시대의 언어지능 융합 기술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들어가면서 융합 관련된, 지금 AI 시대의 융합 관련된 그런 서론을 좀 얘기를 하고요. 물론 여기가 음성학회지만은 언어지능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어지능 기술을 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접목할 수 있는 또 좋은 접점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부가 그 지능정보연구본부입니다. 지능정보연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음성하고 언어하고 관련된 그런 그 연구 활동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만 하면 다들 지루해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 그 결과물들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관련도 있고 해서 중간에 좀 틀어 드리면 약간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AI 시대죠. 뭐 자고 일어나면 신문을 보면 하루에 몇 건씩 AI 서비스, AI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도 포함했어요. 보시면 AI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하도록 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지적 활동을 하느냐?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관련 있는, 저희가 뭐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 있는 활동을 보면, 듣기 말하기, 음성을 제일 앞에 놨습니다. 음성학회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뭐쭉뭐 걷기 물건 들기 이쪽은 로봇 쪽에서 하겠죠 그죠? 뭐 하고 보기 이거는 시각지능 쪽에서 할 거고 언어 쪽하고 좀 관련 있는 게 정보 찾기 요약하기 번역하기 그다음에 대화하기 그리고 그 퀴즈 풀기 뭐 질의 응답하기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딥러닝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성과도 낼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딥러닝 기술이죠. 이 딥러닝 기술은 뭐 없다가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뭐그 석사 과정 때도 신경망, 그 뉴럴넷이라는 그런 과목도 듣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도 했는데 그 기술들이 이 2006년도에 저 캐나다 힌튼 교수팀이죠. 그쪽에서 딥하게 쌓은 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석사 과정 때 뉴럴넷 그 과목을 듣는데 끝나고 나면 숙제가 나와요. 그때 배운 게 역전파 알고리즘을 그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돌려서 실험 결과를 가져오는 그 과제를 줬는데 그 성적하고 연관되니까 엄청 열심히 했죠. 하는데 그때는 컴퓨팅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와중에 누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프로그램 짜서 또이 신경망은 학습을 해야 되네. 학습을 하는데 뭐 며칠 동안 학습을 해요. 근데 정말 복불복이에요. 왜냐하면 돌릴 때마다 결과가 틀려요. 그 나오는 모델이. 학습이 잘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잘못되면 제대로 이렇게 돌려 똑같이 돌려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신경망이 뭐 하다가 뭐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로컬 미니멀이라고 해가지고 초기화가 뭐 어떻게 잘못되면 그쪽에 들어 빠지고 하다가 운이 좋으면 제일 글로벌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딥하게 이렇게 쌓은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알고리즘이 제시되면서 이 딥러닝이
아주 그 잘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딥러닝을 쓰면 뭐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아직은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물을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추론하고 이런 영역까지는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딥러닝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연구 중요한 이슈가 다음 넥스트로 중요한 이슈가 요 explainable AI하고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 explainable AI는 설명 가능한 AI잖아요. 딥러닝이 입력을 넣고 답을 딱 내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블랙박스입니다.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그 AI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 공공 영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복지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AI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 다음에 뭐 재판할 때 뭐 이런 그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 AI가 적용된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 혜택에서 제외됐지? 그러면 내가 왜 제외됐는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AI는 답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은 그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좋은데 파워풀한데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그 수작업이 들어가죠.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 아니면 아예 없는 데이터가 없는 와중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그 연구를 하려고 이제 딥러닝 그 포스트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아니 이 관련해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AI 시대에 이것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어지능을 보면 사실 언어는 말과 글을 합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음성 언어 합쳐서 언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음성 따로 언어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서 그 말 쪽은 저 AI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음성 인식하고 음성 합성 이쪽을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쪽은 언어 이해, 언어 분석, 그다음에 대화 처리, 질의 응답 그리고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자동 번역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예전에는 저희도 언어 처리 또는 자연어 처리 이렇게 하다가 저희 그룹 이름을 언어지능이라고 부른 이유가 AI 시대잖아요. 자연어 처리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딥러닝 AI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아무튼 그 인공지능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옆 동네 음성 처리 연구실에서 음성지능 연구 그룹으로 이름도 그렇게 아무튼 지능을 붙이면서 AI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각지능도 있겠죠. 그 보는 거. 뭐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해한다든지 그런 쪽에 뭐 지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김혜림 회장님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융합 시대죠. 융합. 지금 뭐 도메인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AI 기술이 모든 도메인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융합. 뭐 언어 음성을 떠나서 시각, 감성, 상황인지, 행동, 추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조합이 돼야지 좋은 서비스도 나오고 좋은 제품,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그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적 융합을 보면 AI 스피커. AI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기술이. 음성 인식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음성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문자열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자열을 분석을 해서 언어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AI 스피커에 아마 이게 달릴 거야. 그 뭐라고 하나 눈 비슷한 시각지능에서 이거 보고
그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역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음성 통역입니다. 음성 통역인데 통역도 단순한 뭐 음성 통역을 넘어서 뭐 이미지 번역, 그다음에 요즘 뭐 구글 렌즈 해가지고 증강 현실까지 붙이잖아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융합되어 나가고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화형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요 대화형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발음 평가,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한 발음 평가도 필요하고 음성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렇게 외국어 그 영어 선생님이 돼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처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틀리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지적해 줄 수 아 지적이라고 하면 좀 실하던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법 처리 이런 것도 다 합쳐져야지 이게 다 합쳐져야지 교육 솔루션이 됩니다.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그 어떤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 아시죠? 구글 듀플렉스라고 해가지고 AI 스피커가 보통 정보 서비스용으로 이렇게 좀 제한돼 있죠. 뭐 날씨가 어때? 아니면 뭐 비가 오는데 좀 분위기 있는 음악 틀어줘. 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보인 거는 행동을 하는 AI죠. 여기 구글에서 예를 든 거는 이제 미용실 예약하는 미용실을 예약하게 하는 그 AI가 이 AI 스피커가 미용실에 전화해서 자기가 예약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시연을 보였는데 그 미용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이 AI가 전화를 했는데 AI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는 뭐 그걸 아실 거야 아마.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3월달에 제가 뭐 구글 한번 쳐봤는데 음성 인식은 모든 서비스, 모든 인터페이스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량용, 뭐 스마트홈,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음성 인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성 인식을 해서 그거를 처리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적절한 응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통역도 이제는 웨어러블 통역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증강현실 기반에서 번역하는 이런 서비스도 되고 있고 이거 사실은 한 10년 전인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중국에 가서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딱 가져오는데 깝깝하잖아요. 여러분들 한자 안다고 그 간체 알 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간체 보면 한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 그래서 그때 갔던 기억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 찍어서 잘 걸리면 향신료 없고 맛있는 거 먹고 그날 재수가 없으면 정말 막 못 먹는 뭐 그런 음식이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해결이 됐죠. 그때 이걸 해보자고 이렇게 막 아이디어도 냈는데 못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미 기술이 구현이 돼요. 뭐냐면 메뉴판이 나오면 이게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치면 문자 인식하죠. 문자 인식해서 번역하죠.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번역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찍으면 이게 무슨 재료로 이렇게 된 음식인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의 현지평은 또 어떻게 되는지 물론 중국어로 달려있는데 그게 번역돼서 볼 수 있고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음성 언어 떠나서 시각 쪽도 이게 이미지 캡션이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뭐 아주 복잡한 기술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보통 이제 이미지는 그 CNN 네트워크로 많이 봤죠. 받아서 이렇게 쭉 처리해서 마지막에 피처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놓으면 이거를 합치면 컨텍스트 벡터가 돼요. 요 이미지에 대한 컨텍스트 벡터가 되고 이거를 입력받고 요 문장을 생성하는 이게 그
RNN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셜한 이런 출력을 잘 생성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인데요. 그래서 CNN 앞에 붙이고 RNN으로 단어를 생성하고, 이게 이미지 캡처닝인데, 이거를 그 이미지가 있고 설명이 있는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만 있으면 이걸 학습을 시켜서 이런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와도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 잘하죠. 이 이미지 넣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잘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Two young girls are playing with Lego toy.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엔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같은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쪽은 또 비주얼 QA라고 해가지고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를 보고 문제를 내는 거죠. 수염이 뭘로 만들어졌냐고, 수염이 뭐냐고 하면 요 이미지를 넣으면, 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넣으면 답을 바나나라고 이렇게 하는지 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에 챌린지한 그 1위 팀을 보니까 보통 한 70% 정도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은 뭐 더 가야 되지만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예로 뭐 이게 우산이 뒤집어졌냐 맞냐, yes no 뭐 이렇게 맞추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요거를 설명하는데 아까 이미지 캡처닝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그 시각 쪽에서 요 객체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뽑아서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있나 모르겠네. 요거는 이제 서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점점 음성, 언어, 시각, 그 다음에 요즘 감성인식 이렇게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감성, 상황인지, 그 다음에 추론,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가 위크 AI죠. 그 약 AI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AI는 저는 한참 남았다고 보지만은 아무튼 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스트롱 AI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지금 AI에서 언급되는 그 언어지능, 그 다음에 음성 관련된 청각지능, 시각지능, 그 다음에 상황 그 추론하는 뭐 인지지능, 뭐 공간지능,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들어가면서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방향성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 있고요. 그 언어지능 주요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어지능 관련해서는 뭐 자연어 처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NLP 자연어 처리인데, 자연어 처리는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생성하고 지식화를 다루는 기술이고요. 주요한 그 응용 분야는 정보 검색 질의 응답, 그다음에 대화 처리, 자동 번역 쪽이 있습니다. 이 주요 응용 분야는 제가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한으로 붙인 거고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그림을 올해 바꿨어요. 올해 원래 이게 밑에 이렇게 있고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뭐냐면 전통적인 언어 처리 방법, 형태소 분석하고 개체명 인식하고 오희 의미 분석하고 의존 구조 분석하고 의미역 인식하고 이런 전통적인 언어 처리 방법 논 기반으로 이게 이런 응용 기술이 개발이 되다가 이제는 요 오른쪽에 붙어 있죠.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거의 주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심벌릭 방법론,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의 그 신경망 방법론, 요 두 가지 방법이 그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우세했는데 요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성인식 쪽, 요쪽을 봐도 이제 신경망 딥러닝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인식도 예전 전통적인 그런 모듈러 방식이 아니고 그 엔드투엔드로 바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고 개체명 이렇게 하고 구조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생략된 거 찾고 앞에 이들은 이 뭘 또 지칭하는지 그 아나포라라고 하죠. 이 조공관계 찾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그 장학퀴즈 할 때 위키피디아 그 모든 그 콘텐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식화했고 그 다음에 뭐 한 12만 권 정도 되는 도서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뭘 찾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소피스트가 그리스 시대 때 수사학과 웅변술을 가르쳤다. 요런 그 텍스트를 보고 지식을 추출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출해 놓으면 질문이 그리스 시대에 수사학과 웅변술을 가르친 뭐 사람은 이러면 소피스트 이렇게 컴퓨터가 대답할 수 있게끔 이걸 지식화하는 과정인데 사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다 하고 수사학과 웅변술을 가르쳤다. 근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이들을 가보니까 이들은 이거고 이들은 누구지? 또 앞 문장에서 소피스트네 해서 이렇게 다 분석해서 소피스트가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르쳤다. 이걸 트리플 지식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다 지식화해 놓고 사람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답해 주는 그게 질의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전통적인 언어처리 이 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화 처리인데요. 대화 처리는 조금 또 질의응답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지금 대화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목적 지향 대화 처리하고 그 일상 대화 챗봇. 이게 뭐냐면 목적 지향 대화라는 거는 타겟이 딱 있어요. 그 정보 서비스 할 때 이게 주로 그렇죠. 뭐 날씨 물어볼 때 날씨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정보 서비스를. 그럼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날씨가 어떻게 되지? 이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날씨를 물어보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슬로필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에 요 슬롯을 채워야지 답을 해줄 수 있다고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고 있고 그 정보가 없네? 그러면 언제 어디 날씨를 알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방식이 이제 슬로필링 방식인데 이 방식이 아마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 AI 스피커 이쪽에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한 게 그 챗봇이 왜 필요하냐면 정보 서비스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또 그거 안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뭐 AI 스피커한테 오늘 저녁에 나랑 좀 데이트하면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답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재치 있게 답변하는 걸 뒤에서 다 작업을 해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제가 바빴어요. 뭐 좋은 뭐 저녁 시간 되세요. 이렇게 답해 주면 야, 얘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서비스가 돼요. 예? 너무 딱딱하지 않은 서비스가 되는 게 이 또 챗봇인데 이 챗봇 기술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딥러닝 기반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연구 동향을 보면 그 챗봇 관련해서는 검색 기반 미리 막 대화 모아놔서 찾아서 대답해 주는 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뉴럴넷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목적 지향 대화도 슬롯 필링이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이 다 정해놓는 게 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비스 늘어날 때마다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엔드투엔드 대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한 2016년도부터 요 관련해서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대화 이해, 대화 관리, 대화 생성 이런 그 모듈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거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처리 방법이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지식을 사람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메인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음성인식이 붙죠. 음성인식이 붙어서 나오면 이 텍스트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대화 이해하다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오류들이 계속 프로포게이션, 전파돼서 최종적으로 대답할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 여기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엔드투엔드 요 논문을 보면 그 LSTM 그 셀이 있는데 그 셀 하나하나를 이 아까 슬롯이라는 것을 찾아나가고 그걸 학습하는 요런 모델로 그 엔드투엔드로 이렇게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논문이 거의 대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화 처리도 아까 목적 지향 대화, 챗봇 대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화 잘 만들어놨는데 또 뭘 물어보냐면 막 하다가 AI 스피커의 탑10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탑10 중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끼어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왜 이렇게 궁금해? 백두산 높이가 얼마지?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10위 안에 꼭 있어요. 네?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얼마지? 이랬을 때 8,848m입니다. 이게 대답해주잖아요. 그거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 말고 아까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에베레스트산의 높이가 얼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동으로 끌고 와서 그걸 다 지식화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끔가다가 질문하면 답해줄 수 있는 질의응답까지도 같이 붙어서 이 세 개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잘 되고, 근데 여기는 음성학회니까 앞단 음성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음성인식에서 제대로 안 들어오면 뒷단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음성인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통역인데요. 통역도 이제 음성하고 관련 있죠. 제가 처음 그 애플이 들어왔을 때는 자동 번역부터 시작하다가 그 2008년도부터 이제 음성하고 언어하고 같이 통역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넘게 그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막강하죠. 이 통역 관련해서는 뭐 구글, MS, 바이두, NTT, 시스트란 뭐 막강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 자동 번역 역사를 보면 음성학회보다는 역사가 좀 짧아요. 50년대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칙 기반 자동 번역 시대로 쭉 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통계 기반 자동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구 단위로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거를 구 단위로 이렇게 쪼개고 요거를 통계적으로 조합하는 이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나름 뭐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물론 이제 한계점이 있죠. 조합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고 문장이 길 때 막 엉키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동 번역 관련한 기술에서 그 저희 2003년도에 이 관련된 그 제일 큰 학회가 MT 서밋이거든요. 여기 갔더니 그 통계 기반 자동 번역 기술로 우리는 홀리그레이를 발견했다 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홀리그레이가 아니었죠. 하다가 계속 잘 안 되다가 이 2014년도에 신경망 기반 자동 번역이 나왔어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해서 신경망 기반 자동 번역이 나왔는데 2014년도에 나왔을 때는 성능이 SMT보다 못하거나 조금 비슷하거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가 정말 한 2, 3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다 그 요쪽 연구하는 분들이 다 붙어서 하나씩 아이디어를 넣으면서 넘어서더라고요. 2016년부터 완전히 그 SMT 성능도 넘어서고 기존에 있는 규칙 기반 성능도 넘어서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시툭식 요게 또 이게 뒤에 설명하기지만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번역 오류를 55에서 85% 거의 사람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신경망 자동 번역 정말 번역 잘한다고 그때 뭐 사람들 많이 놀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입력 들어오면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 인코드된 이게 이제 문맥 그 소스에 대한 문맥 정보가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디코드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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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리커런트하게 제너레이션하는 이 모델이 시퀀스 투 시퀀스 그 신경망 자동 번역이에요. 그 왜 시퀀스가 돼야 되냐면 어차피 텍스트는 이게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성하는 모델이 가장 잘 맞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나왔을 때 이 모델밖에 없었는데 요걸로는 성능이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요거 뭐 다들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확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그냥 쭉 소스 단에 쭉 해서 정보 모아가지고 뒷단에 한 번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한다고 보면 I am a student 해서 이 입력의 문장에 대한 정보가 뒤로도 넘어가지만은 주, 쉬 해서 여기에 그 am, is라는 비동사거든요. 비동사를 생성할 때는 앞에 am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am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사람이 번역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 I am a student 할 때 am에 대한 거를 번역할 때는 요게 가장 큰 문맥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강하게 적용해 주는 그게 어텐션 기반인데 요거 적용하면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어텐션 얘기하는데 이 어텐션은 뭐 비전에서도 그렇고 음성인식도 지금 엔드투엔드 이렇게 하는데 엔드투엔드도 아마 어텐션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그렇게 처리해야지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 어텐션을 신경망 자동 번역이 이게 결과 나온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각각 단어들이 어떤 여기 영어고 불어인데 이 영어가 불어로 이렇게 그 번역될 때 그 하얗게 된 게 어텐션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잘 보고 여기 쭉 가다가 이게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된 게 뭐냐면 영어에서 유러피언 이코노믹 에리어인데 여기 보면 존 뭐 저거 영어에서 앞에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유럽어는 명사 나오고 뒤에서 수식하거든요. 똑같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 어텐션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그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요. 저희도 2016년인가 2016년 말부터인가 요 NMT 쪽을 본격적으로 적용했고 처음에 이제 적용했던 모델이 그 어텐션 기반의 RNN, LSTM, C2식, 인코딩, 디코딩 모델. 아니 그 그냥 말만 길지 하나씩 하나 뜯어보면 뭐 별건 없습니다. 요렇게 이 모델을 적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여기도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 아까 시퀀셜 투 시퀀셜 모델의 단점이 이게 하나 처리하고 단어 하나 처리하고 그 단어의 문맥을 보고 그 다음 단어 처리하고 그때까지 나온 문맥을 보고 그 다음 단어 처리하고 이게 시퀀셜하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 지금 자동 번역 그 학습하는데 쓰는 그 바이링걸 코퍼스가 지금 한 천만 문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천만 문장을 돌리면 시퀀셜 투 시퀀셜 뭐 제가 엔지니어한테 들었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 근데 한 번 트레이닝 하고 난 다음에 이 파라미터 좀 바꿔봐야지 또 돌려야 돼요. 또 돌리고 그럼 몇 번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입력을 시퀀셜한 게 아니고 패럴하게 쭉 올릴 수 있어요. 패럴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예, 그죠. 패럴하게 쭉 올리고, 그리고 안에 여기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소스와 타겟 사이에 이 어텐션뿐만이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소스 사이에 또 어텐션까지도 보는 어텐션을 상당히 강조한 그 모델이에요. 그렇게 올리면 트레이닝 시간이 아까 얘기했는데 트레이닝 시간이 한 3일? 그러니까 그 몇 배나 한 4~5배 정도 빠르게 학습도 되고 그 다음에 번역 결과도 이게 더 나은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랜스포머를 요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보십시오. 이 안에 구조 뭐 이런 거는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그 국내 뭐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막 설명한 자료도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논문을 처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가고 있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그 음성 인식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시퀀셜 투 시퀀셜 뭐 RNN LSTM으로 할 거고 아마 트랜스포머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버튼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버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언어 처리 쪽에 가장 핫한 이슈가 버튼입니다.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언어 처리가 신경망으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그 입력을 수치화 했거든요. 음성 입력은 수치화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언어는, 야, 이거는 기호다. 디스크리트한 기호인데 이게 뭔가 컨티뉴스한 베타 공간으로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워드 인베딩이라고 해서 워드 인베딩을 하면 그 단어들이 기호가 아니고 벡터 공간의 한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벡터만 되면 입력이 벡터이기 때문에 신경망을 탈 수가 있는 거죠. 다 벡터 계산이잖아요. 그 신경망 자체가 다 벡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워드 인베딩이 중요한데 기존 워드 인베딩은 한번 인베딩을 하면 잘 안 보이네요. 이건 오픈 어 뱅크 어카운트인데 이거는 은행의 뱅크고 그 다음에 뚝의 뱅크도 있잖아요. 리버 뱅크에서. 근데 이 뱅크가 다른 의미인데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이 벡터 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 의미적으로. 오류가 이거를 양방향으로 문맥을 보고 인베딩을 해서 만든 구글에서 배포한 모델이 버튼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오픈어 뱅크 카운트 이렇게 올라가면 요 공간으로 그 다음에 온더 리브 뱅크 가면 같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문맥을 그 입력의 문맥을 반영해서 이 단어를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 문맥 주변 문맥을 봐서 벡터로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버튼을 이렇게 배포를 했고 이 버튼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요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이거 없이 그냥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뭔가 태스크를 풀어요. 이 방식에서 뭐냐면 몇십 기가 되는 버터를 미리 아까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했죠. 몇십 기가 되는 이 버터를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쭉 워드 인베딩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요 만든 거를 그 학습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추가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튼을 요 학습 데이터 여기는 이제 MRC라고 해서 질문이 들어가고 패러그래프가 들어가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패러그래프 중에 어떤 위치가 정답인지 이거를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면 구글에서 발표한 그 버튼 관련해서는 모든 태스크가 다 스테이트 와트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뭐 개체명 인식, 그 다음에 문장 분류, 기계 독해, 질의응답.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처리하는 뭐 형태소 분석 뭐 해서 버트를 베이스로 하면 기본 베이스라인 성능이 다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어이, 큰일 났다. 버트가 공개한 게 이제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는 멀티링규얼 버전이라고 해서 다른 랭귀지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트레이닝한 거를 공개를 했고 저희 애트리에서 코버트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해서
이걸 쓰시라고. 저희가 해봤더니 저희는 이제 그 에트리에서 23기가바이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버터 모델을 만들었고 형태소 기반, 그 다음에 구글에서 얘기하는 BP 그 서버드 단위 기반 두 개를 동시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요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봤더니 한국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영어까지는 할 수 없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이 그 에트리에서 공개하는 버터 모델을 쓰면 의미역 인식, 기계 독해, 아까 뭐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대화 처리, 그 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다 구글 버터 대비 다 성능이 높은 걸로 해서 한 4, 5% 정도는 다 높은 걸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요거 나가면 혹시 음성 처리하다가 거기에다가 언어 처리를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 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능정보 연구본부 그 연구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이고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엑소브레인 아시죠? 질의응답. 요 오픈 API 서비스 사이트 가면 엑소브레인에서 공개하는 형태소 언어 분석 기술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성그룹에서 음성인식, 그 다음에 발음평가 뭐 이런 관련된 API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요 홈페이지 가서 관련된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할게요. 그 엑소브레인이 아까 장학 퀴즈 우승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법령 쪽으로 안 보이나? 아. 질의응답을 국회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에 의안을 낼 수 있는 1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도 대답을 해주고요. 빨리 넘어가. 그 다음에 뭐 단답형이 아니라 뭐한 경우 왜 그래 뭐 이렇게 그 이유 뭐라고 하나 서술형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해주는 이 기술이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컴에 들어가 있는데 방탄소년단 뭐 문서 작성하다가 방탄소년단의 구성원은 이 내에서 물어보면 누구야? 잘 안 보여. 뭐 전국 B 뭐 RM 뭐 이렇게 쭉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지? 저 옆에 물어보면 몇 메다? 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무슨 자료가 이렇게. 그러니까 웹 검색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 한컴 오피스 상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예, 지금 압박이 들어오네요. 넘어갈게요. 그 음성 대화 처리 같이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음성 연구 그룹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자연 음성 인식인데 회의록 작성이고 서울시청에 지금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발표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음성 인식이 됐어요. 5만 개 IoT 이 복합 센서를 2020년까지는 서울 전역에 설치해서 기존에 예, 연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서울시청이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그 서울시청 내에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음성인식기를 이용해서 그런 또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시간 동시통역인데요. 아까 그 자동통역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 통역하는 거는 이미 뭐 상용화 다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완성도가 높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건 실시간 동시 통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강연하는 거 연속적으로 발화에 대해서 음성 인식하고 그거를 동시 통역사가 그 뒤에서 듣고 이렇게 통역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그 실시간 연속 발화 동시 통역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과제 시작하면서 요 동영상만 이제 보여주면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저 30분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압박이 들어. 저 또 점심 시간이 있으니까. 20분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음성 인식에서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실시간 통역해 주는 요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 N이
무한대로 증가하겠다. 그리고 So how do we learn? And why do some of us learn things more easily than others? So as I've just mentioned, I'm Dr. Laura Boyd. I'm a brain researcher her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fascinate. 이렇게 그 동영상 강연에 대해서도 음성 인식하고 자동 번역하는 이것도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 화상 통역으로 대화할 수 있는 뭐 중국어, 영어, 일본어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점만.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 해외 글로벌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 기업도 상당히 AI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터리는 이런 관련된 인공지능이 상당히 넓거든요.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 그 저희가 언급했던 언어지능, 그다음에 청각지능, 그다음에 시각지능 요 관련해서는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좀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요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뭐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음성 쪽 연구하시지만은 조금 더 다른 분야의 기술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새로운 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시간이 이게 이미